코로나 시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식당에서 대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그 말을 지키나요? 식당에서 막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당 주인들은 초조한 거야. 이거 식당에 손님들이 대화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또 뭐 시청에 뭐 보건소에 걸릴까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담당하는 줄 아세요? 우리 훈육 주임님이 딱 일어서서 대화하지 맙시다. 그런 식당 주인님이 와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훈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안착해질 수가 없겠죠. 그거를 자꾸 제가 찬소리 이거 죽겠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맨날 꺼져.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뭐 잔소리해서 뭐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저는 훈육을 받을 때마다 잔소리로 들리거든. 그러니까 훈육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강력하게 선택을 해야 돼.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그러고 보면 사랑해. 네?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다. 좀. 근데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 지금. 왜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 저는 우리 집 사람 병날까봐 걱정해요. 왜? 맨날 신경을 쓰거든. 그렇죠?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뭐, 이 뉴스타트 전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운영자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요? 잔소리 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잔소리 못 하도록 할 수도 없고, 무조건적 사랑은 잔소리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도 암에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 너 왜 그랬어? 잔소리 안 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 네 선택대로 살아봐.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야. 그때 나를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랑은 뭐라 그래? 잔소리 안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거를 참아주는 게 사랑. 그거는 하나님식이고, 우리 집사람식은 또 따로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사랑은 뭐야? 성경에 나온 사랑은 뭐야? 물어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줄줄 잘 외워요. 자, 이제, 스트레스 풀리네. 요 정도 풀고, 자,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전자는, 자, 이거를, 뉴 스타트의 핵심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내가 어떤 뜻을 품느냐.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거기에 유전자는 반응한다. 왜? 그 뜻에 따라서 내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유전자가 직접 받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결국 유전자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좋은 전자파냐, 아름다운 부드러운 알파파냐, 아니면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 불규칙적이고 에너지가 센 그런 베타파 종류냐에 따라서 내 생체 전자파가 뜻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유식한 표현을 하면 유전자는 나의 내면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그렇죠? 자, 이제 확실한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서 뜻은 뭐예요? 뜻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좋은 뜻, 나쁜 뜻의 차이는 뭐예요? 그거는 어떤 영이 주는, 넣어주는 뜻을 받는가예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는 좋은 뜻이야. 그 반대편은 뭐예요? 예. 분노, 증오, 예. 두려움, 예. 절망, 예. 이런 것은 다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적 사랑. 그 조건적 사랑은 그 정체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기심입니다. 그렇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할 거야.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누구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은 그게 실제로 사랑이 아니에요. 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야. 아니라야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기심, 이기심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이니까 이기심이죠. 그런데 나한테 나를 위한 생각은 이기심이요. 이기심과 동시에 뭐예요? 욕심이지. 예. 그래서 이기심, 욕심.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끼리 인정해줘요. 너도 이기적이고 나도 뭐예요? 이기적이다. 이기적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므로 이기적인 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뭐예요? 정상적인 것이다. 그 정상적인 것을 뭐라 그래요? 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 욕심을 정상적인 본성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럼 왜 다투게 되냐? 다툴 수밖에 없지. 왜? 너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니까 결국은 다투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인간의 지금 현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다투다 보면 유전자 꺼지고 기가 막히고 해서 어떻게 병들고 늙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이기심의 결말, 욕심의 결말, 조건적 사랑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가. 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기심, 욕심은 우리 유전자에 꽉 박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성질이고 동시에 우리의 체질이야. 그래서 성경,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결말은 사망. 이기심,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죽인다, 이러면 안 돼요. 결말이에요.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들이다, 본성적으로. 그렇지 않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결말은, 종말은 뭐예요? 죽음으로서 끝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죽게 되어 있다도 그것도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야. 여러분, 이 정상을 부정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정상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상 아니다. 뭐가 정상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정상이다. 너희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조건적 사랑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도 당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싸우는 것도 당연해, 안 해? 당연해. 그러면 유전자 꺼지고 병나는 것도 당연하지. 그러니까 다 죽는 것도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너희 인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조리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비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정상인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보면 뭐예요? 완전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한다. 그래서 여기 사망. 자, 사망의 반대는 뭐예요? 생명의 반대는 생명이요. 영생이야. 생명을 계속 받고 살면 죽겠어, 안 죽겠어? 안 죽지. 예. 여러분, 선풍기. 전기만 계속 받으면 계속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예? 1년 365일 돌아가요. 예? 10년도 돌아가. 100년도 돌아가. 자, 그래서 사망의 반대. 그럼 성경은 뭐냐? 너희는 영생해야 되는 존재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왜 죽어야 되냐 말이야. 아니야, 내가 창조한 이 창조물은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것은 이 조건적 사랑과는 전적으로 뭐예요? 반대되는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고 욕심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기심 욕심은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란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시킨 대로 잘 해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부리겠답니다. 아시겠죠? 내 시킨 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사랑해 주지.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중에 지배욕. 그러면 잘 섬기는 놈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잘 섬기면 사랑 많이 주고 복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주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 잘 섬기려고 어떻게 경쟁하게. 여기서 이제 경쟁이 시작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이런 기본 여건 안에서는 경쟁은 필연적이에요. 자, 경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자, 그러면 내가 지배하려는 측에서는 잘 안 섬기는 놈은 어떻게 하겠다?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 그게 다 정상적이야.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이론이 다 우리에게 정상이야. 여기에 물들어 있어, 우리는. 물들어 있다는 말은 우리 유전자에 이런 성향이 박혀 있어. 자, 그러면 지배하겠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월급을 깎겠다. 퇴사시키겠다. 그러면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 그러면 이제 경쟁이 벌어지면 그 속에서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반드시 나와. 그렇죠? 그러면 승자는 어떻게 돼요? 폼 잡아. 패자를 보고 말하네. 쪼다. 그럼 패자들은 어떻게 돼요? 승자를 질투, 증오. 승자 쪽에서는 멸시. 그 다음에 뭐 자존심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는 잘났어. 우월감. 뭐요? 패자들은 뭐야? 패배감, 열등감. 이거 다 시달리고 있잖아. 그 속에서 그게 다 뭐를 촉진시키는 요소예요. 사망을 촉진시키는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촉진시키는 요소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유전자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나중에 다시 회복은 되지 않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우리 유전자 속에 있어, 이제. 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다 보고, 정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 왜 이런 이기심, 욕심, 그 다음에, 이제,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벌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벌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뭐가 생기게 돼? 두려움이 생기게 돼. 벌 받을까 봐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두려워지기 때문에 잘 모셔드리기 싫어도 어떻게? 잘 모셔드리는 척.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위선. 예, 네. 질투. 예, 네. 멸시. 열등감. 이런 게 어디에서 생산된다는 말입니까? 조건적 사랑에서. 뿌리야. 그, 이 속,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위선이야.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위선을 부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요. 그게 죽고 싶은 거야. 맨날 이러고 산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은 이것은 이런 잡다한 것들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탁 나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무엇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는 영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리요 아니요? 이 세상이 이 진리를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 성경은 계속 너희들은 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 착하다, 너희들 영생해라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뭐니까? 생명이니까, 이 생명 속에서 살면 뭐예요? 안 죽는다가 영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그 다음에 뭐에서?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과학적이에요. 네. 뭐, 스님 염불하는 게 아니야. 딱 이론에 딱 맞아요. 정말 자 그래서 이게 다 조건적 사랑의 뜻, 무조건적 사랑의 뜻. 이쪽은 이거는 잡신 악령으로부터 오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예, 정신님, 예, 성령.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요. 그렇죠? 악령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생명과 사망이 우리 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쪽으로, 아, 내가 이때까지 이런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딱 받으면 드디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이거는 다른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뭐예요? 나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도 없구나.
철저히 나는 조건적 인간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나. 그거를 성령을 받으면 드디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는데도 무조건적 사랑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병아리를 부화시켜가지고 이제, 그래서, 근데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보면, 그 태어난 지 이틀, 삼일째 되면 너무 이뻐요. 뭐, 이 속을 막 오글거리게 한다. 아, 이뻐! 막. 자. 근데 그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세상에 악한 구석이 안 보여. 그건 뭐 통째로 뭐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고 선 그 자체야. 여기에 무슨 악한 마음이 들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 해요. 그런데요. 요것들도 악해요. 악해요. 예. 네, 요것들도요. 텃세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병아리를 부화해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10마리 키우다가 그다음에 조금 늦게 부화를 시작한 게 있어. 한 열흘 후에 그거 한 열흘 후 후배를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10마리한테 넣어주면 어떻게 되게? 요것들이 와서 좋아요. 나빠요. 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이제 뉴스타트 병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뉴스타트 계란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채소를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수고가 많아요. 채소를 다 해서 그거를 특별한 그 칼이 있더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사가지고, 그래서 이 병아리가 먹어야 되니까 아주 잘게 썰어야 돼. 예. 너무 길고 이런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시간 많이 걸려. 그래가지고 주면요. 병아리들이 사료 먹다가 이거 주면 미쳐요. 채소 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이 채소를 탁 콕콕콕콕콕콕 집어 먹다가 한 놈이 콕 집었는데 탁 들어보니까 길어. 다른 것보다 뭐예요? 커요. 자, 그러면 요것들이 그렇게 느끼는 모양이에요. 콕 집었는데 탁 드니까 길쭉해. 그러면 요것들이 대박!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 그러면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게? 옆에 놈도 몰라요. 근데 대박! 하면 즉시 여러분, 선하면 나눠 먹자 그러잖아요. 대박 하면 즉시 톡 깨요! 톡 끼면 다른 병아리 또 어떡하게? 즉시 추적해서 잡으러 가. 뺏어 먹으려고. 대박 먹으려고. 아, 나빠요. 이거 욕심쟁이들이야. 그러니까 벌써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욕심이야. 그리고 이기적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조건적 사랑, 나 자기 중심적으로 다 영적인 에너지 지배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망이 지배하는 이 사망의 지배로부터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음으로서 끝나요. 죽어야 돼요.
죽여야 하겠다. 그 병아리를 착하게 만들 수 있겠소, 없겠소? 불가능이야. 아무리 우리 집 사람을 갖다가 훈육 좀 해라 그래도 안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 병아리가, 그 악한 병아리의 그 악한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병아리가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 하나님의 창조가 무위로 돌아가 버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대신 죽을 거야. 사망을 내가 대신 죽을 거야.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냐 말이야. 하나님 뭐라 그러면 돼요? 이상구, 너 나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네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사해 주마. 그 죄를 도덕적으로 생각한 거야. 도덕적으로 죄를 생각하면 뭐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면 돼? 용서하노라. 그러면 돼. 근데 죄는 도덕적이 아니고 생물학적이야. 구조적이에요, 이게. 유전자 자체가 벌써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야 돼. 그 죽음을, 그 삐뚤어진 유전자를 가진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재창조합니다. 그 재창조를 부활이라 그래. 그래서 그 재창조된 새로운 유전자가 깨끗한 그 본성이 정말로 이 사단이 이제 악령이 넣어준 본성은 다 사라져버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제부터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 같아. 옛날엔 그걸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때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 어디냐고. 그거는 죄를 뭐로 생각했기 때문이요? 비도덕적 행위로 생각했기 때문. 아니야,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죽이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죄는 사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못된 짓이 아니야. 왜 인간들이 못된 짓을 해요? 본성이 뭐예요? 조건적이니까, 욕심쟁이니까, 이기적이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지. 못된 짓이 죄고, 못된 짓을 안 하면 죄 안 진 거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와 이거 이게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조건적 사랑 말이 맞아요? 무조건적 사랑 말이 맞아요? 네? 데카라의 말입니다. 네? 나쁜 짓 하는 놈은 죽여야 돼. 벌 줘야 돼. 그런다고 사형을 시킨다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목매달아 죽을 줄 알아. 그 이란에서 그랬던 거죠. 그럼 주위 사람들의 본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그렇게 벌을 줘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이 본성이고, 결국은 죄가 없어지려면 뭐야? 죽어야만 돼. 죽음으로 죄는 해결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준 거예요. 와, 박수 안 치실래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복음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good news죠.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어 있는 거야. 네. 누구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무조건적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믿어줘.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는 하나님이 강제로 받아들이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안 받아 강제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를 안 받아들일 놈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지. 선택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하려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 나는 이것이 맞다고 믿는다. 그 믿음을 전제로 선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네,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무엇으로? 말로 시인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선택했다는 행동이 선택으로, 선택이 행동으로 나 말로 시인하면. 캬.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인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동기생들 지금 맨날 뭐, 바둑 두고 뭐,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래 쌓고, 엄마, 뭐, 한심해 죽겠어. 이런 진리가 있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 어느 학교 졸업해놓고, 예수 믿는 연세대학교 졸업해놓고, 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복음 good news에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를 몰라. 참, 참, 그래서 저는, 나는 연세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뭐, 사람이 영생을 한다고. 정말 웃기고 있네. 너희들 이거 진짜 믿냐? 물어보면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는 가네, 또. 그러니까 막 그게 막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믿으라고 야단을 치니 참 세월이,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지옥, 저한테 여러분,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권위 있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지옥이 어디냐, 그러면, 지옥이라는 말이 글자로 풀이하면 뭐예요? 지는 뭐예요? 땅이에요. 지금 여기야. 여기가 감옥이다. 무엇의 감옥이다? 사망이 지배한다. 죄가 지배하는 감옥.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통밖에 없다. 고통, 슬픔. 여기가, 여러분은 지금 암이라는 감옥에 갇혔잖아. 그렇죠? 왜?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이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에도, 찬송가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고통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게 지옥이었는데, 와,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어. 그리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셨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기고. 와, 그러면 이렇게 슬픔 많은 이렇게 고통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화합니다.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그 내 대신 죽어주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 얘기야, 마음. 여기에 조건적 사랑이 우글거리면 사망이고, 감옥이고, 드디어 성령이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들어오면 여기가 뭐예요? 천국이야. 이런 개념이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죄도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천국 저 위에 있고, 지옥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저 밑에, 뭐, 있을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고, 이 땅 위에는 뭐고, 우리 마음 속은 뭐예요? 지옥이 아니야.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정상이야. 다 같이 욕심쟁이고, 다 같이 이기적인 게 뭐 지옥이야. 정상이지. 이렇게 오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그렇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마음속 멀어 배든 멀기만 멀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자. 이게 깨달아졌다.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놓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런 기분으로 살아라는 거라. 이런 소망, 그렇죠? 기쁨, 감사.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이 슬프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이런 거 없으면, 아,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맨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돼요. 아, 사람은 말이야. 그래서 유튜브 보면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 재수 없으면 200살을 산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되면, 내가 죽기 전에도 이미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기쁨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배운 대로 하면 답이 금방 나오잖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내 조상이 그 나쁜 뜻, 조건적인 뜻을 받아들여서 유전자가 변질될 거 아니에요. 뜻이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조상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변질된 유전자 받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조건적으로 태어났다니까. 그리고 조건적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또는 열등감 속에 헤매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옥으로부터, 그렇죠, 내 마음 속에 나를 괴롭혔던, 나를 죽이고 있었던 지옥으로부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낫는 거,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병이 진짜로 낫는다면 뭐가 낫게 해요? 자,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기술로는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여러분의 암이 낫는다라는 것은 이 변질된 유전자를 하나님의 뭐가 들어와서, 예, 생기가 들어와서, 이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암 환자로서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회가. 여러분, 이 기회, 이런 기회는 정말 귀중한 기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악하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비웃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마음을 결정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미 저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팔아 넘겼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양심이란 거 없어.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 여러분, 양심 없어. 주위에서 자기 때문에 몇 사람이나, 와, 놀라워요. 예, 네, 놀라워. 그래도 그 사람을 뭐요? 와, 이거는, 좀 이게 뭐요? 섬뜩해. 그렇죠. 뭐, 섬뜩하다고 저는 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악하면서 더 악한 것을 보면 나도 악하면서 더 섬뜩해. 이거 정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순간에, 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산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뭐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김정은이 같은 놈은 저 놈 왜 살아있어? 이래. 그 말은 뭐예요? 김정은이 같은 놈은 하나님 계시다면 뭐예요? 죽여버려야 돼. 그 말이, 그 말은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김정은이라도 아무리 악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회심을 시키기를 지금 고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 이상구 마저도 미운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해? 그것은 결국 이상구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뀔 수 없는 본성, 악한 본성을 지닌 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안 죽어주시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책임지고 죽어주셔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만 옳다라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론을 따져보면 뭐예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죽음이다를 가지고 보면 기독교밖에 없어. 맞아요, 맞아요. 왜? 신이, 나를 창조한 신이 나를 대신 죽어줘야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차원에서 뭐 이슬람은 틀렸고 뭐는 틀렸고 무슨 불교도 틀렸고 우리 기독교가 최고야. 그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면 안 돼. 왜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를 내 마음속에 탁 깨닫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기독교 교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죄는 사망으로서 죽음으로서 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신도 안 죽어요. 그죠? 어떤 사람만 사랑해 그 신들은 와가지고 예배 열심히 보고 잘 갖다 바치고 그런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아도 죄라는 것은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만 신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만 해결된다를 깨달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이것만이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좀 이걸 가르쳐서 뭐요? 이걸 깨닫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주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 고맙고 기쁘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의 힘, 성경적으로 하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야 나는 생기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내 암이 나아봤어.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